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지금 송편 반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송편 속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요. 따뜻한 물을 넣어가면서 이렇게 반죽하시면 돼요. 근데 습식살가루로 하실 때는 이렇게 1kg일 경우 물 종이컵 한 2컵 정도를 넣으실 때 한꺼번에 넣지 마시고요. 반죽에 그 정도를 박아시면서 조금씩 섞으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넣으시면 너무 질척해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반죽은 만져보시고 우리 그 새알 수제비 만드는 것처럼 아주 딱 말랑말랑하고 딱 좋은 상태까지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견과류거든요. 견과류로 송편 속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크랜베리입니다. 또 건포도, 호두 다진 것, 호박씨 깐 것, 해바라기씨. 근데 여기는 이제 뭐 땅콩도 들어갈 수 있고요. 아몬드도 괜찮고 이대로 송편 같은데 넣으셔도 될 것 같고요. 크랜베리나 건포도 같은 거는 좀 더 부드럽게 드시려면 물에 조금 불려서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호떡용 잼 믹스 이런 거 남아서 한번 활용해 보려고요. 잼 믹스 같은 거 남으면 쓸 때가 좀 마땅치 않아서 늘 있죠. 좀 그렇거든요. 저는 이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햄프시드 사용하실 수 있는 견과류는 다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단 크랜베리나 건포도가 꼭 들어가야지 씹을 때마다 맛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모양은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코를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이런 송편도 있고요. 또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손가락으로 찍어내기 한번 꼭 눌러줍니다. 이렇게 공기도 빼주고 단단하게도 해주고요. 이렇게 해서 그냥 손가락으로 한번 이게 제일 쉬워요. 콩고물을 만들 때는 이게 노란 메주콩인데요.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로 씻은 겁니다. 이겼습니다. 요거 한 300g만 쪄도 이제 한번 해드신 만큼 돼요. 이제 한 10분 좀 쪘기 때문에 불을 끄겠습니다. 불리지 않고요. 바로 마른 상태에서 씻으시고요. 선풍기 앞에 한 1시간 정도? 겉에 있는 수분을 있죠. 바삭 날려주겠습니다. 처음에는 좀 시끄럽습니다. 이거를 좀 곱게 분쇄하시면 맛있는 노란 콩고물이 나옵니다. 콩을 이렇게 믹스기에 갈은 거를요. 한 컵과 그리고 설탕을 이렇게 반 컵 넣습니다. 자, 이렇게만 해서 이제 하셔도 되는데요. 조금 더 고소한 맛을 내기 위해서 저는 이게 통깨입니다. 통깨 갈아서 이렇게 한 50ml 정도 넣고요. 그러면 조금 더 고소한 맛이 나거든요. 여기다 물을 조금 넣어서 이거를 반죽을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죽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빡빡하게 반죽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송편 만들기가 편하거든요. 자, 이렇게 조금씩 떠서 놓으시면 돼요. 메주콩입니다. 메주콩 한 컵을 이렇게 불렸습니다. 한 4시간 정도 불리면 되거든요. 소금을 이렇게 약간 넣고요. 여기다가 저는 유수가를 좀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삶으면 됩니다. 콩이 약간 고소하고 맛있게 삶아야 됩니다. 너무 푹 삶으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검정콩을 한번 삶아보겠습니다. 검정콩도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소금과 유수가를 조금만 넣고요. 그래서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만 삶아서요. 맛있게 삶아보겠습니다. 한맛 살려서. 아까 이거 노란 콩은 제가 건졌거든요. 검정 콩과 노란 콩을 삶아서 섞어서 같이 이제 송편 속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고소하게 이제 익었습니다. 그럼 이거를 두 가지를 이렇게 섞어서 같이 송편에 넣어볼게요. 이 한 가지로만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떡가루에다가 설탕을 간하시든지 여기다가 하실 때는 유수가를 차라리 조금 더 넣는 게 낫습니다. 유수가 아까 삶았지만 그 물은 거의 다 버려졌거든요. 유수가를 조금 넣어서 생콩을 얼려놓은 거 있으시면 얼린 걸 그대로 하시고요. 또 생콩도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콩을 넣고요. 콩떡 만들기가 제일 쉽죠. 터져도 걱정이 없으니까요. 추석 때 왜 그 밭에 나는 노란 푸콩 있죠? 노란 콩, 푸콩. 그거 그냥 까서 넣으셔도 됩니다. 깨고물입니다. 이렇게 깨를요, 이런 식으로 믹서기에다가 통깨를 좀 이렇게 한 컵 정도 하고요. 설탕이 좀 많이 들어가야 돼요. 좀 비슷하게 들어가야지 이게 달달하고 맛있거든요. 설탕은 깨 한 50%에서 한 80%까지 넣으시면 여기에 녹으면서 꿀이 되어서 맛있습니다. 자, 깨고물은 이렇게 만들고요. 깨를 이만큼만 넣어도 됩니다. 저렇게 접어서요. 이렇게. 이렇게 꼭 찌면 됩니다. 이렇게. 짓다 놨다, 짓다 놨다 하면서 공기도 빼주고, 도장도 찍어주고. 지금 제가 종이컵 두 컵의 팥을요, 지금 삶고 있습니다. 한 15분 정도 끓였는데요. 이 물을 버리고 다시 새로 하겠습니다. 혹시 팥을 드시고 이제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속이 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하시면,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만든 팥을 먹으면 속이 아프진 않더라고요. 부드러워질 때까지 삶습니다. 끓으면은 불을 약하게 해서 한 40분 끓이시면 됩니다. 중간에 삶으시다가 물이 부족하면 좀 더 넣으셔야 됩니다. 타지 않도록만 하시면 되거든요. 팥 송편이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통째로 사용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드셔보시고 푹 무르게 잘 익었으면 소금을 이 정도 깎아서 한 반 스푼? 여기는 좀 달달하게 해야 되니까 설탕을 좀 넣어야 되거든요. 유수가를 이렇게 좀 넣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팥은 그냥 보통으로 단맛으로 만들고요. 그러니까 담백한 맛으로고요. 이 팥을 조금 더 달게 만드시는데요. 유수가를 더 넣으시든지 아니면 설탕을 더 넣으시든지. 근데 저는 이게 이게 완두백입니다. 완두백이라고 이렇게 콩 완두백이거든요. 여기 500g 조금만. 제가 한 200g 정도 넣었습니다. 이렇게 섞어 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시면 팥이 좀 달지 않더라도 가끔 이 완두콩 한 개씩 씹히면은 그 송편의 단맛을 이게 완두콩이 다 내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팥에 한 4분의 1 정도 섞었습니다. 물 지금 거의 다 줄었습니다. 통파 삶은 것과 이렇게 달콤한 완두백이를 섞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이 두 가지 섞어 놓으면 적당한 단맛을 주면서 아주 맛있는 송편이 됩니다. 완두백입니다. 완두백이를 넣은 통팥 송편입니다. 이렇게 손도장을 한번 꼭 찍어내면. 자, 이제 떡이 다 쪄졌습니다. 20분 정도 쪄졌거든요. 이제 불을 끄겠습니다. 이제 식혀서 기름 발라서 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조금씩 쪄먹는 거는 그냥 이렇게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쪄놓으니까 안에 뭐가 들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거 견과류네요. 별로 달지 않아요. 별로 달지 않고요. 새콤한 크랜베리가 막 씹힙니다. 좀 특이한 맛입니다. 콩은 표시가 나요. 까매서. 근데 다른 거는 별로 표시가 안 나서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콩국물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은 여러 가지 이제 오늘은 송편 송 만들기.